안녕하세요, 싱쿵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뒤 주방이고요. 개판이죠. 아직 집을 전혀 치우질 않았습니다. 진짜 리얼한 자취 요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무뼈 닭발이고요. 이게 1020g인데 17,238원. 이게 17,238원. 비싸 비싸. 매콤한 캡사이신도 넣고 중국 당면도 집에 남아있으니까 넣어볼 거예요. 오늘은 뭐 진짜 요리를 전문으로 막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생 리얼한 자취생이 그냥 자취 요리 하는 거니까 재료 소개랑 이런 건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불 켜고 물이 끓으면 이제 닭발을 어느 정도 넣지? 뭐, 아, 또. 3분의 1만 넣고요. 원래는 뭐 닭발을 데치고 국물을 버리고 막 이러고 다시 물 받아서 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다들 아시죠? 자취생이 뭐 냄비를 몇 개를 쓰고 그걸 언제 어느 세월에 해서 먹어요. 그냥 팬 하나로 그냥 끝내지 뭐 누구한테 대접할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먹겠다는데. 네. 다진 마늘 한 숟갈? 고추장은 두 숟갈, 세 숟갈. 네, 간장 두 숟갈 반. 액젓 들어가면은 좀 더 깊은 맛. 액젓은 한 숟갈 아니면 한 숟갈 반. 설탕은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고춧가루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네 숟갈, 다섯 숟갈. 미림 맛술인데 뭐 두 숟갈? 없으면 패스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한 바퀴. 아 지금 이거 국물이 너무 많은데요? 막 괜찮아요. 어차피 떡도 넣을 거고 중국 당면도 넣을 거라서 그러면 국물이 걸쭉해지고 닭발 자체가 끓이면은 그 닭발 시켜 드신 분이나 만들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다음날 굳으면은 국물이 묵처럼 막 굳거든요. 이게 콜라겐 성분 나와가지고 굳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떡 한 10개 정도? 됐다. 매운데, 뭐가 부족할까? 후추. 액젓 한 스푼 반 추가하고. 야채를 넣어야 되잖아. 양파인데 양파 썰기가 너무 귀찮아. 냉장고를 냉장고에 술밖에 없네요. 제가 이거 오이 먹으려고 사놨던 건데 지금 두 개 먹었고 이거 브로콜리는 지금 안 먹으면 안 먹을 것 같아. 그냥 지금 브로콜리 넣겠습니다. 저 브로콜리 줄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줄기도 조금 넣을게요. 자취생들 언제 또 불리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먹어볼까 하고 먹는 거지. 아 내일 이거 만들어 먹어야겠다 하고 불리지는 않아요. 그냥 이대로 여기다가 넣습니다. 10분 정도 끓이면 딱 그냥 먹기 좋을 정도로 있더라고요. 진짜 제 리얼한 제가 뭐 촬영용 요리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께 뭐 컨텐츠를 짜가지고 막 오늘 뭐 거대 탕수육 만들기 막 매운 닭발 만들기 막 이런 막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취생의 리얼. 얼굴도 이렇게 쌩얼이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지금 모자 쓰고 이런 진짜 생 리얼함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이것도 고정 콘텐츠로 뭐 나갈 수도 있겠죠. 우와. 이제 불 끄고 접시 옮길까요? 마요네즈를 위에 살짝만 뿌려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만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죠? 와, 이렇게 감싸가지고. 마늘 좀 섞어 먹어봐야겠다. 뭔가 이 맛이 웃기다. 표현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맛이 웃겨요. 타코야끼 맛도 나고요. 약간 떡볶이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닭발 느낌도 나고. 뭔가 퓨전 음식 같아. 네, 이렇게 조금 초췌하고 약간 프리한 자유 분방한 그런 뭐 닭발부터 먹방까지, 이게 저의 진짜 리얼한 진짜 저의 본 모습입니다. 반응이 좋다면은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자유 분방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 언제든지 댓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